명이 먼저가 아니라 책임을 빌려 거네. 그래서 사고 직후에 죽은 아들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유가족이 목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봐봐요. 실제로 그치? 김일병의 진술 속에서도 심각한 폭력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일병에게 제일 잘해준 이들이 오히려 가장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 당시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던졌다는 얘기인가? 예. 대상자가 없었다는 거야? 예. 대상자가 전혀 없었어? 예. 다 죽일 날 숲 하나 남은 이들 거의 웬만하면 거의 다 죽겠다 생각해서 던진 거지. 예. 총을 가져가야 되는 하나도 안 돼. 제일 잔인하게 죽은 유철이 제일 잘해준 친구잖아요. 두 번째 잘해준 애가 의원이잖아요. 지가 쓴 순서대로 보더라도 뭐 금전 관계가 있었다, 뭐 부탁이 있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검색해보면 말도 안 되는 기사들 엄청 많아요. 뭐 괴롭혀서 죽었다는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냥 매도해버리는 것들 그런 댓글도 보면 많이 속상하죠. 사실은 그럼 그게 아닌데 제가 말씀만 드리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정말 정말 나 죽기 전에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진실 밝혀주세요. 아이가 그 다시 뭐 갖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더라고. 비 오고 그러면 가슴이 터져요. 안 나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꼭 부탁 좀 드릴게요. 너무나 무책임한 국방부, 그다음 군 부대 고인이 된 병사 한 명 한 명한테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라고 쓰는 그 모욕적인 댓글들이 어쩌면 이 유가족들로 하여금 16년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진실을 찾기 위해서 떠났던 거에 나왔던 수많은 좀 가짜뉴스나 어떤 음모론이 오히려 난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슬퍼.